네, 안녕하십니까? 예. 288쪽 양도소득세 계산할 차례입니다. 네, 288쪽. 양도소득 계산 과정 순서 내용을 보니 쭉 나오고 있죠. 양도가액에다가 마이너스 필요경비 전용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한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도차익. 그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 마이너스 장기보유특별공제. 뭐 교재는 다 나오고 있지만 하나하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적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다가 마이너스 기본공제.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과표 나오면 뭘 해야 됩니까? 곱하기 세율 해야죠. 아니라 과세표준 나오면 곱하기 세율.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계산 과정, 순서를 묻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 나왔던 지문도 아마 우리 24회 시험 때도 다음 양도소득세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양도차익에다가 마이너스 장기보유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순서를 묻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필요경비, 우리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세 가지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비라고? 필요경비 공제, 이렇게 이야기죠. 뭐 할 때 필요했던 경비입니까? 뭐 할 때 필요했던 경비죠? 네? 뭐 할 때 필요했던 경비입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 자산을 양도했죠. 양도하는 요 자산을 내가 처음에 취득할 때 필요했던 경비. 그런데 취득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필요했던 경비. 내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을 취득했다가 가지고 있는 동안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죠. 그렇게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계량 좀 더 좋아지게 하거나 이용의 편의가 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동안 자산의 가치 등을 증가시키려고 사용한 비용, 그리고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 생각하면 양도한 가액에 취득한 금액만 빼는 걸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취득한 금액에 가지고 있는 동안 자산 가치의 증가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 그리고 이번에 양도하려고 사용한 비용. 결과적으로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중개업자에게 준 중개수수료도 뺍니다. 팔 때 내었던 중개수수료도 뺍니다. 일반인들이 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그냥 개인이 혼자 못 하거든. 세무사에게 맡겨서 세무대행했죠. 그럴 때고 세무사에게 맡긴 세무대행 비용도 양도비로 공제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하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 무엇이 나오냐니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라는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10번을 시험치면 말이 나오면 대여섯 번 정도. 근데 확률상은 좀 그래. 50% 정도 확률이거든. 그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보지 않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절반 정도는 나오거든. 작년에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제 나왔어. 올해 2016년도에 이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나올까? 그건 알 수가 없어. 확률상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나왔던 문제. 근데 요 내용을 필요경비를 보실 때 항상 무엇이냐니까 내가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금액, 이런 거 빼는데 어떤 건 공제 적용을 하지 않느냐니까 공제를 하지 않는 것. 물론 이럴 때 들어가면 세부적인 내용을 쭉 보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돈 있죠. 요거 공제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공제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잖아요. 이게 공제가 되면 될수록 점점 세금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공제된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돈을 빼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급한 돈은 절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처럼 취득 관련 세금은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그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낸 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래 또 장기 할부로 장기간에 보통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한세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지급합시다. 대신 두 달치만큼 이자는 줄게. 요거는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죠? 원래 계약상 원래 주기로 했던 이자는 포함시켜 줍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한달 뒤에 잔금 줄게. 대신 한 달치만큼 이자는 줄게. 요거는 대금 지급을 지연했기 때문에 낸 이자입니다.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낸 이자거든. 그런 이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지급한 돈 절대 공제할 수 없다. 또 자본적 지출액 요령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사용한 돈입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자본이란 말할 때 무슨 의미죠? 자본이란 뜻은 회사를 설립할 때 내놓은 돈 뭐라고 하죠? 자본금이라고 하죠. 자본금.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기능이 바로 자산 증식의 수단. 이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화폐를 이용할 때 오늘 그 화폐를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지출한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보다 좀더 좋아지려고, 나아지려고,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이렇게 내놓은 돈들을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게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되는데 요 반대적 개념이 무엇이냐니까? 반대적 개념은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은 뭐냐니까 현상 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입니다. 아파트에 칠해두었던 외벽에 있던 페인트가 너무 낡아서 새롭게 페인트 칠했다든지, 보일러 고장나서 고쳤다든지, 유리창 깨져서 갈아넣었다든지, 요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사용한 비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사용한 비용이거든. 요거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지문에 생각보다 요놈을 정답으로 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제할 수 없는 부분,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은 대부분 내가 뭔가 잘못했다, 법률을 위반했다, 계약을 위반했다,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지출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취득 관련 세금은 공제가 되지만 보유 관련 세금은 빼주지 않습니다. 우리 취득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내가 팔때 납부했던 취득세 다 빼줍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피로연금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관련 조세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뭐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비용, 하지만 양도 간접비는 포함될 수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어떤 게냐 하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이중공제. 이중공제가 뭡니까? 같은 비용을 가지고 두번 공제받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자본적 지출에 갈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건 맞죠? 분명히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 가설 비용을 반드시 이 건물 팔때 공제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공제 못 합니까?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 건물 임대하면 임대에 대한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사업소득에 대한 임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원래 이 건물을 임대하여 이만큼의 소득이 발생되었다. 자, 임대하여 생긴 소득이 이만큼이 있다. 그런데 요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원래 사용한 비용이 있잖아. 근로소득자들도 내가 원래 받은 월급 있지만 거기다가 마이너스, 내가 원래 가사비용, 의료비라든지 등등등 지출한 비용을 빼야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내가 원래 사용한 비용 가운데 엘리베이터 가설 비용, 엘리베이터 설치한 비용이 있다. 이걸 빼야 되거든. 그럼 요 금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는 취득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세 계산하면서 이미 공제받았습니다. 공제받고는 뒤에 가서 양도할 때이 금액 또 공제하면
같은 비용 가지고 두번 공지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법은 어떻게 말하냐 하니까 분명히 필요경비에는 포함되는 금액은 맞지만 그 비용을 취득한 연도에 또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정답이 그놈입니다. 원래 정답이. 다음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취득한 연도 또는 보유기간 중에 다른 소득 금액의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 금액에는 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앞으로 필요경비 하면 우리 교재는 원래 보면 이럽니다.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두 가지 나올 겁니다. 그때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시험은 포함되는 놈만 기억을 하면 요거 말고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포함되지 않은 걸 기억하면 나머지는 포함된다고 하면 됩니다. 특히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하는 게 월등히 쉬워. 이해하기가 참 편하거든. 아, 왜 포함되지 않는가?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공부하실 때 포함되지 않는 쪽을 항상 신경을 써서 보시고 나머지는 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도 백발백중 다음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해서 포함되지 않는 걸 포함되는 것처럼 문제를 해서 정답 찾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요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될 거고. 자, 이렇게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문제는 양도 차익이라는 게 뭐냐니까 양도 차익은 명목 소득입니다. 명목 소득. 이게 명목 소득이야. 우리 명목 소득이 뭔지 압니까? 명목 소득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서 구한 소득을 명목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취득할 때 1억에 취득했던 토지를 이번에 5억에 팔았습니다. 1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네? 1억에 샀던 토지를 5억에 팔아서 많이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많이 벌었죠. 문제는 그 1억짜리 토지를 30년 전에 샀다는 거지. 30년 전에 1억에 샀던 걸 30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5억에 팔았습니다. 많이 벌었습니까? 네? 아니, 30년 동안 물가 상승이 5배밖에 안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차비, 버스비 해봐야 뭐 얼마나? 기껏 해봐 20원, 25원밖에 안 했거든. 지금 얼마입니까? 1,000몇 배가 나잖아. 그럼 몇 배가 올랐습니까? 몇 배가 올랐어? 그게 50배가 올랐습니다, 50배가. 근데 지금 지 부동산은 5배밖에 안 올라서 따지면 기회비용 치면은 손해본 겁니다, 이거. 이게 명목소득이야. 단순히만 보면, 어? 1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으니까 4억이나 남았네. 와, 떼돈 벌었네. 떼돈 번게 아니라 이제 명목적으로는 4배가, 5배가 올랐지만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을 따지면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 소득에다가 우리 실질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물가가 상승된 부분, 그 내용을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장기간 보유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그렇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명목적으로 화폐가 5배다 말하지만 물가 상승하는 내용을 고려한다.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 물가 상승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실질 소득은 이만큼 될 수가 없거든. 이게 바로 물가 상승에 대한 공제입니다. 물가 상승 공제.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양도하여서 실제로 발생된 소득의 금액입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 그 사람이 자산을 양도하여 물가 상승까지를 다 생각하여서 구한 실질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실질 소득에다가 마이너스 기본 공제합니다. 이거는 기초 공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할때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까? 합산하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과도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할 수 있어도 다른 소득과는 절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연말정산 등을 할때 근로소득자가 기초공제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해줍니다. 자녀 공제도 해주거든. 연로자 공제, 장애자 공제, 의료비 공제,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공제 등등등 카드 공제, 각종 공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소득 간의 과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일종의 기초적 공제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뒤에 가면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합니다. 장기보유는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공제가 되는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기본공제는 자산을 양도할 때 마다마다 공제하겠습니까? 1월 달에 토지 팔았다 기본공제, 5월 달에 건물 팔았다 기본공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봐요. 1월 달에 월급 받았다 배우자 공제, 2월 달에 월급 받았다 배우자 공제, 월급 받을 때마다 매달마다 배우자 공제 해줍니까? 자녀공제도? 아니거든. 연말 정산할 때 딱 1년에 한 번밖에 공제 안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본공제도 자산의 양도시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얼마 이렇게 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일단 순서령을 잘 보시도록 하고 양도차익을 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실거래가액으로 하겠습니까? 기준시가등으로 하겠습니까? 아, 실거래로 합니다.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실제로 거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약 이 실거래가액이 알 수 없다, 또 그 사람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하는데 그 실거래가액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취득세 할 때도 원칙은 쭉 신고하는 금액을 하지만 신고하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면 뭐 시가표준액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얘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불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바로 기준시가라든지 이렇게 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법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됩니다. 추계하여서 결정하거나 또는 경정하게 됩니다. 추계가 뭐냐니까, 추계는 말 그대로 밀추자를 써서 미루어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참작하여서 미루어 계산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교재 보니까 288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분 원칙,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반드시 상방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든지 양도는 기준시가라고 취득은 실거래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가 실거래면 뒤에도 실거래, 즉 앞에가 기준시가면 뒤에도 기준시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예외 보니까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계결정의 순서가 있어요. 추계결정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자, 그 순서가 교재 보니까 나오고 있죠. 매감환기의 순서로 합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순서가 매감환기의 순서로 합니다. 교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하겠다고 했죠. 그 288쪽 제일 끝 예외에 실거래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매매 사례 가액을 이래 시작합니다. 당신이 취득한 고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에 취득 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적용시키겠다고. 최근 당신이 취득한 고 시점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야. 아파트는 같은 구조에, 같은 위치에, 같은 면적에 똑같은 거거든. 층수는 다르지만, 그래서 당신이 취득할 때 전후 3개월 안에 당신이 취득한 그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매매가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매매 사례가야.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이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를.
적용을 하고 감정가도 나오지 않으면 환산가를 적용합니다. 환산가액을. 대부분 실무상에는 대부분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요까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매감 환까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여도 도저히 실거래가액으로 추계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를 쓰는 겁니다. 그럼 매감 환기 요 순서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 요 놈만 가지고도 한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도 아니고 최근 뭐 20일인가 그 정도에 다음 추계 결정의 순서가 올바르게 된 걸 찾아보라고 박스 안에다가 네 가지를 적어놓고 기형기형 디글리글 적고 순서 찾는 문제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8회 시험 때도 요 순서를 뒤바꿔놓고 틀린 것에도 정답 삼았습니다. 작년 문제도 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요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그럼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감기를 씁니다. 환산가액을 쓰지 않고 매감기를 씁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 원칙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원칙 보니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괄호 매매사례가 감정가 두 개밖에 없죠. 환산가가 없잖아. 양도가액을 할 때는 환산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할 때는 매매가액, 감정가, 환산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환산가는 어디 할 때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할 때 쓰는 거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밑에 예외 보니까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해놓고 환산가 뒤에는 괄호 취득가액에만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뭔지 압니까? 작년 26회 시험 때 이렇게 왔어. 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린 것으로 정답이었습니다. 환산가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가를 적용하지 않는 거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환산가를 적용합니다. 환산가가 뭐냐니까 그 당시 기준시가를 보면 그 당시 실거래가가 얼마일 거다는 환산하는 공식 따로 있습니다. 공식까지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기는 추계결정의 순서 이것도 반드시 꼭 보셔야 될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원래 추계하는데 그럼 원래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방금 앞에 있듯이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면 양도가액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적으면 될 거고 단 취득가액에는 이제 필요경비는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면 포함시켜야 할 금액과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금액 그런 것이 있다. 그럼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금액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말 그대로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했다고 공제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몇 년 보유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을 보유해야만 장기간 보유했다 이런 말 합니까? 몇 년요? 10년. 어이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장기보유는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재도 이렇게 뭐 굳이 교재 안 봐도 장기 보유는 하면은 공제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니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이 뭐냐니까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자, 여기에 대해서 공제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재 몇 쪽에 있습니까? 네, 292쪽에 292쪽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 대상이 무엇이냐니까 토지 건물로서 양가로 입은 보니까 토지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것과 조합원 입주권 자 거기에 대해서 공제 적용을 한다고. 자, 요 7번입니다. 토지 건물 원래는 부동산의 소유권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팔 때만 공제 적용을 했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유가증권 이런 것은 전혀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 들어와서 조합원 입주권을 공제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입니까?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입니까? 아는 사람 줘.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 게 사람들이 반발이 많아요. 이렇거든.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쭉 가지고 있는 동안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서 입주권을 가지게 되었어. 요번에 요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니까, 당신 부동산이 아니구나. 장기 보유 인정하지 않겠다. 사람들 어떤 말 하냐니까. 그럼 왜 부동산으로 보유하였던 이 기간은 왜 인정하지 않냐고. 특히 예를 들어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 반대하는데 문제는 100%다 찬성해야만 재개발이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저. 일정 비율 이상만 찬성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거든. 나는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나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요겁니다. 칠판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은 반드시 부동산으로 보유하였던 요 기간에 대한 보유만 공제가 되지, 그 이후 요 사이에 있던 기간에 대한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조합원 입주권 요거 개정되고 난 뒤에 바로 그 연도 시험 문제 나오면서 토지와 건물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틀렸다, 정답. 원래 조합원 입주권이 새로 신설되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몇년 보유해야 된답니까? 보유기간 몇년 보유해야 된대요?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고. 3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 토지 건물,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단 미등기는 공제 배제합니다. 미등기는 공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개정된 게 하나 있어. 원래. 이제 원래가 다 끝나가고 있지만 원래 개정된 게 뭐냐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등기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요것도 공제 배제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부 특별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도 공제 배제하는 게딱 미등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부 특별공제를 하든, 기본공제를 하든, 다른 요건이 다 갖췄다더라도 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있다면 오직 미등기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특히 원래 개정됐는데 원래 시험에 요거 나오지 않았거든. 그럼 내년 시험이라도 나올 확률 굉장히 많습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폐지되거나 하면 거의 시험에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요구 문제 될지 이렇게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등기로 자산을 양도한 것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래 끌고 가지 않도록. 이제는 오직 공제 배제는 미등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제를 얼마 해주냐고? 공제액, 얼마 공제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해당하는 공제율. 야, 당신이 이 자산을 팔아 요만큼의 명목 소득이 나왔네. 자, 명목 소득이 나왔네. 그 명목 소득이다. 그럼 거기다가 물가 상승만큼의 공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제율이 우리 교재 축문제 293쪽에 공제율이 쭉 나오고 있죠. 근데 공제율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 공제를 어떻게 하냐니까 통계청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매년마다 원래 2016년도 물가가 몇 프로가 상승되었다. 매년마다 발표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니까 평균 3% 정도 상승됩니다. 실제로 3% 넘었으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보통은 뭐 2.6%, 2.7%, 2.8% 이 정도고 작년 2015년도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3.3%인가 3.4% 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년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 근데 보통 3% 잡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3% 정도 매년 3% 상승하고 있다. 근데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거든. 4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보유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합니다. 10년 넘었으면 똑같습니다. 10년 보유한 거나, 15년 보유한 거나, 20년 보유한 거나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매년
13% 상승되고 있다. 당신 10년 이상 보유했네. 매년 3%인데 10년 이상 됐구나. 30%. 매년 3%인데 5년 이상 보유했구나. 15%. 12%. 이게 바로 공제율입니다. 그 여러분이 옆에 공제율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뭘 외우냐 하니까, 아, 물가 상승률을 3%로 잡고 있다.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9구단 가운데 3단이거든. 3, 4, 12, 3, 5, 15, 3, 6, 28, 3, 7, 21, 3, 8, 24, 3, 9, 27, 그 다음에 30. 이게 뭐다. 그 요거는 공제율이 문제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만 알면 되거든. 다만, 요놈, 3, 3은 9 해야 되지만, 첫 스타트를 9% 이래 끊기죠. 뭐 하니까, 이거 그냥 10% 이래 잡아준 거지. 요 놈만 빼고는 그냥 물가 상승률 3%에다가 보유 기간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달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왜? 두 가지 의미로 실제로 2002년, 3년 IMF 환 끝나고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토지와 건물의 상승보다 주택의 상승가의 월등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1년 정도 막 2억 정도 하던 게 2007년, 8년 가면 거의 뭐 10몇억씩 갔습니다. 그만큼 많이 상승했거든. 또 일반인들이 주택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굉장히 희귀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부동산에 보이는 그냥 주택 하나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제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물가상승률 8% 잡아줍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됐죠? 그럼 3년 이상 보유하였다니까 3, 8, 24, 24%. 여기부터 10년 이상 보유했다니까 80%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가상승률, 장기부 특별공제 보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아, 일반적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3% 적용하고 1세대 1주택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8%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면 뒤에 공제율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장기부 특별공제가 난 부분이고 양도소득의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나와요.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에 다 적용합니다. 이걸 비교해서 볼까?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이 뭐냐니까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에 다 적용합니다. 대상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방금 아팠지만 장기 보유는 토지 건물 조합을 입주권만 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는 토지 건물뿐만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사용한 재산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등등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보유해야 됩니까? 기본공제 보유 몇 년 해야 되겠습니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공제하는데 혼인한 지 뭐 3년 넘어야 배우자 공제가 인정이 되고 이러진 않거든.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당연히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본공제도 기초적으로 빼주기 때문에 뭐 보유기간이 몇 년이 되든 관계없이 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미등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장기부 특별공제, 기본공제 모두 공통적인 내용이 미등기에 대해서는 공제 배제한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요 질문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장기 보유는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기본 공제는 적용된다는 등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럼 공제를 얼마 하는가 하니까 공제액은 이렇게 합니다. 공제액은 양도 소득별로 자 양도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요 금액을 공제한다고 교재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본공제는 쭉에서 자 기본공제는 얼마를 공제한다고 돼 있어요?
1번에 보니까 보유기관의 장단과 관계없이 모든 자산에 적용한다. 그래서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하며 모든 자산에 적용한다고 말하고, 2번 미등기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3번 다음의 소득별로 연 250만 원 공제한다고. 보세요. 그럼 연의 의미가 뭡니까? 연 250만 원 한다. 그럼 10년간 보유했다면 얼마를 공제한다는 말이죠? 연 250만 한다. 10년 보유하면 얼마 공제합니까? 2,500만 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2016년도라는 연도에 공제받을 금액이 25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앞에 원래 1월 달에 토지 팔고서 250만 원 공제받았다. 그럼 다음에 같은 연도는 다른 부동산 팔아도 전혀 공제 없습니다. 왜? 1년에 250밖에 안 해주거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일의 시험 때 이렇게 나왔어. 18회인가? 20일인가? 그것도 문제가 뭐 거의 비슷한 게 좀 가끔씩 나오니까,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택을 부동산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 두 개를 연도를 달리하여서 각각 팔았답니다. 연도를 달리하여. 그럼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맞죠? 연도를 달리하고 있거든. 같은 연도에 팔면 합쳐서 250밖에 안 되는데 연도를 달리해서 판다면 따로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한답니다. 각각 한다는데 무엇에 대해서 각각 하는가 하니까 소득별로 각각 한답니다. 그 소득별이 바로 세 가지. 우리 앞에 봤잖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할 때 제가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그리고 육아증권 할 때 두 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상품 이래 구분했죠. 여기 바로 소득별 구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한 권리와 기타 자산,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파생상품, 여기에 대하여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본공제 이야기고, 다만 실무상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본공제는 공유자산이다. 공유자산일 때는 어떻게 공제합니까? 공유자산일 때는 어떻게 공제하겠습니까? 공유자산은 공유자 각각에 대해서 공제를 인정합니다. 그럼 이런 거 봐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이 2억이 나왔다. 나 양도소득금액이 2억이 나왔습니다. 양도차익에다가 장기부특별공제를 빼서 양도소득금액이 2억 나왔다. 자, 2억 나왔는데 이걸 한 사람 단독 소유로 돼 있다. 그럼 2억에다가 마이너스 기본공제 250만원, 2억에 250만원 빼면 빼나 마나 뭐 그쳐놓죠. 이렇게 해서 구한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들어갑니다. 누진세거든. 누진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액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 사람 공동소유를 따 2인 공동소유다. 배우자하고 남편하고 이제 부인과 남편이 반반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요 2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소득은 부부 소득은 별개 소득이라 했죠. 그럼 2억을 1억 1억 나누어요. 1억 1억 금액을 나눴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공유 자산은 공유자 각각에 대해서 기본 공제 적용합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들어갑니다. 그럼 분명히 봐요. 현재 양도소득세는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과세 표준이 1억 5천이 초과되면 최고 높은 세율 38% 세율 적용됩니다. 이거 좀 1억 5천 넘잖아. 250만 원 빼나 마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거는 봐. 1억에다가 250 빼버리면 9천 얼마밖에 안 돼 이제. 9,750밖에 안 됩니다. 세율 자체가 밑으로 확 떨어져요. 요 두 가지 세금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 합쳐봐도 요 세금보다 월등히 적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녀를 끼워놨다. 집에 자녀가 뭐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한 명은 대학교 1학년이고 두 명이다. 미성년 한 또 한 명은 성년이네. 그럼 성년인 자녀에게는 3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5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살 때 처음부터 아저씨 얼마, 아주머니 얼마, 그럼 애한테 3천만 원 딱만큼의 지분, 그럼 마지막 막내한테 1,500만큼의 지분 이렇게 해서 나누었다. 그럼 2억에다가 요걸 금액을 쭉 나누어서 1억이 아니고 이제 얼마입니까? 9천.
아니면 뭐 8천 얼마, 뭐또 8천 얼마, 그다음 애한테 또 얼마, 애한테 얼마 각각 있거든 차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50 이래 뺍니다. 그럼 세금은 훨씬 더 떨어져. 용어 금액과 요금액 차이 있죠? 한 사람과 네 사람 차이가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 세금이 2,1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집을 살때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부부의 공동 소유 이렇게 하는 거고,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다, 뭐 지금 자녀가 뭐 28, 29, 곧 장가 가야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녀까지 끼워서 4인 공동 소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월등히 줄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내용들입니다. 혼자 이러면서 막또이 집이 예를 들어 뭐 집을 6억짜리 혼자 6억짜리 샀다, 현재 뭐 7억 막 9억쯤 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내야 돼. 종합부동산 6억이 추가되면 종부세를 내잖아. 근데 공동 소유가 되면 금액을 나누어서 각각 합쳐 6억인가 보거든. 그럼 종부세 대상 아니거든. 이런 것처럼 공동 소유라면 종합부동산세도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한 14억, 15억 정도가 돼도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 소유면 안 돼요. 그냥 한 10억만 가도 한 사람 이름 돼 있으면 종합부동산을 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부부의 공동 소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표를 구한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들어갑니다. 세율. 세율 보니까 뭐 294쪽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배우자 직계 존비 수간의 이월 과세라든지 부당 행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시험에는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깊이 있게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놔두고 이럴 때 넘어가서 내용을 볼 거고, 여기 이제 17회, 16회까지는 단한 번도 시험 나오지 않다가 요두 가지가 17회 시험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다음 17, 18, 19, 20, 21, 2, 3, 4 계속 거의 뭐 10년 가까이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됐던 것이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빠졌더라고. 원래는 빠졌는데, 그리고 원래 빠졌다고 해서 앞으로 또 빠지겠다 아니고, 얘는 원래 빠졌다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보셔야 될 부분이고, 간략하게 지금은 뭐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이니까 세율을 봐요. 요거 원래 문제 나왔거든. 참 쉬운 문제였습니다. 원래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쉬웠던 문제가 요거하고 가산세였거든. 세율 참 쉽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와 건물, 부동산한 권리. 우리 부동산한 권리 뭐뭐 있습니까? 부동산한 권리 뭐뭐 있죠? 비웃잖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겁니다. 얘들은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로 팔면 70% 세율입니다. 진짜 세율 높죠? 미등기는 70%나 받아요. 70%에다가 또 지방소득세 10% 정도 받거든. 그럼 77%. 인지세 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80% 이상의 돈을 내는 겁니다. 중개수수료 내야지. 팔면 뭐 합니까? 내가 팔아가지고 한 1억 정도 차익이 생겼는데 1억에 80% 이상이 날라가 버리면 내 손에 쥐는 거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자산은 날라가 뭐 없고 손에 쥔 현금은 거의 없고, 그럼 차라리 안 팔고 버티는 게 편하지, 그렇죠? 뭐 이런 기억하세요. 그만큼 미등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미등기로 팔면 장기 보유 없고, 기본 공제 없고, 세율도 가장 높고,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 대상이라도 비과세 안 해줍니다. 미등기는 감면 대상이라도 감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미등기 불이익이 많았고, 뒤에 가면 나옵니다. 미등기에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과거에 그런 내용도 시험에서 가끔씩 냈던 내용들입니다. 미등기는 70%, 등기는 되었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그 보유가 1년 미만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그때는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이상은 보유가 되었는데 2년 미만 보유한 거다, 그때는 40% 세율을 사용합니다. 2년 이상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누진세 6%에서 38% 이렇게 누진 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험 보니까 뭐
1년 미만 해놓고는 40%, 또뭐 1년에서 2년 해놓고 또뭐 다른 거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뭐 틀린 지문 좀 많이 냈습니다. 근데 요 똑같은 토지 건물에 관한 내용인데 주택은 틀려. 2번. 주택. 뭐 다주택을 포함해서 다주택을 포함하고 입주권. 주택에 대한 세율은 별도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우리 295쪽에 1번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는 미등기 70, 등기 양도자 산하면 1년 미만, 1년에서 2년, 2년 이상 보유. 근데 주택과 조합을 입주권 보니까 미등기는 세율 똑같죠? 미등기는 70% 같은데, 그 다음 등기된 내용이 틀립니다. 등기되는 것이. 등기가 되었다. 1년 미만,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1년 미만, 얼마 돼 있어요? 아, 50%인데? 아, 잘, 미스테이크입니다. 1년 미만 40%입니다. 여기서 1년 미만에도 40%밖에 안 해. 일반적인 부동산은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인데,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밖에 하지 않습니다. 고쳐서, 아, 수정합시다. 50%가 아니고 40%입니다. 40%고, 또 1년 이상 되었다. 1년 이상만 돼도 누진세 들어갑니다. 6%에서 38% 누진세율 들어갑니다. 앞에 다른 부동산은 1년 이상 되었다 해도 2년 미만의 보유라면 40%입니다. 근데 주택은 1년 이상만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놈 가지고 한 문제 냈어, 그냥. 1번이면 습거 가지고. 주택이라는 거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 해놓고 뭐40% 틀린 지문.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원래 문제는 세율이 상당히 쉽게 나와서. 왜 이렇게 쉽게 된줄 압니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신설되었던 내용이거든. 주택의 경기가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봐요, 우리. 취득세, 주택세율 뭐 있었습니까? 취득세. 다른 부동산, 농지가 아닌 다른 부동산은 취득세가 세율이 4%인데 주택만큼은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넘어 3%. 주택의 세율은 낮잖아, 그렇죠? 대신 양도소득세도 주택의 세율은 낮춰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나왔던 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 그럼 3번, 기타 자산. 뒷장 보니까,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산은 언제나, 기타 자산 뭐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지만 다 기억하지 못하면 제가 영업권, 회원권, 그거라도 기억하자고 했죠. 영업권, 회원권. 그런 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기타 자산은 언제나 누진세만 씁니다. 보유기간과 아무 관계없이 누진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문제 낼 때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40%, 이런 식으로만 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권, 회원권이 딱 세율을 보이면 뭐라고 말하든 무조건 누진세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밑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라든지 파생상품 이런 내용은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율 물을 일도 없고 언제나 묻는 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묻지. 그럼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원래 보세요. 보유기간 여기 1년 미만 보유하였다 등 장기 보유도 장기 보유하였다. 이때 보유는 모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율 적용할 때는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각 정한한 날로 한다. 기역, 상속받은 자산, 그 기역 별표. 상속받은 자산은 돌아가신 분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답니다.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이렇게요. 갑이 취득했습니다. 야, 갑이 취득했는데 쭉 가지고 계시다가 갑이 사망하셨습니다. 아, 친구 어른들 돌아가시면 차근데 저도 뭐 아직은 어른들 두분 계시지만 저 서울 올라오는 중에 기차 안에서 또 이제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친구랑 돌아가셨다고.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갈 일도 없고 내일도 내려갈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친한 친구인데 그냥 달랑 뭐 남한테 부탁해서 부주만 부리기도 참 그렇고.
꼭 지방에 있을 때는 안 돌아가시고 꼭 올라올 때꼭 돌아가시고 몰라. 저번 같은 경우는 제가 대구 출발해서 부산 출발하고 하다가 대전쯤 오는데 친구 어른 돌아가셨다고 딱 보고 왔기에 대전에 내려가지고 다시 대구까지 가지고 문상하고 또 새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건 안 되겠더라고. 오늘 지금 딱 수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고 내일 저녁에 또 발인이 내일 모레라니까 내일 저녁에 내려갈까 싶습니다. 금요일 날 수업이 울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가야 되니까 내일 저녁에 내려갔다가 하고 울산 가려고. 부조만 보면 참 편하긴 한데 그게 그렇죠. 왜? 어차피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 부조하려고 생각했다. 근데 차비가 한 5만 원 들거든. 차라리 15만 원 부조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이 보탬 되지 싶은데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아. 저도 나중에 우리 처갓집이 돌아갔을 때, 장인 돌아갔을 때, 집쪽 온 사람하고 또 부조만 보낸 사람하고 또 있더라고. 집쪽 온 사람이 머리에 또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남아있어서 가보긴 가봐야 될 텐데. 그래서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을이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이 취득한 다음에 을이 팔았습니다. 을의 양도. 자, 이럴 때 우리 법은 이렇게 하죠. 원래 상속에 따른 취득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거든. 그럼 취득일, 원래 상속받은 요날부터 양도일, 요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요게 원래 원칙이야. 그런데 세율에 관한 내용, 세율만큼은 이렇게 합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의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요 구간 사이에 양도 차익을 구하고, 요 구간 사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공제는 상속받은 요날부터 합니다. 오직 뭐할 때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의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세율 적용할 때 나올 수 있는 문장으로 거의 뭐 유일한 내용이다 보니까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받았을 때 취득일이 언제냐? 다른 건 모두 상속받은 날부터 하는데 오직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돌아가신 분의 취득한 날, 그날부터 따져서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 이제 세율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을 하거든. 산출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 뭐 했습니까? 양도소득세 시작한 다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양도소득세 대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다음 그런 자산을 양도한다고 하는데 양도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배웠어. 그리고 그 자산을 팔았다는데 언제 팔고 언제 샀는지 양도 취득일도 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했으면 이제 세액 나오면 내야죠. 내야 되는데 이 세액이 비과세 대상이면 낼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비과세 대상이면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단 신고, 납부, 부가징수하기 전에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는지 비과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